오랜만에 룰라 멤버들이 뭉치게 됐습니다. 멤버들의 잦은 얼굴 변화로 많은 분들이 룰라 이미테이션 가수 아니냐고 물으시지만 룰라 진짜 맞고요. 빨리 와서 연습 좀 하세요. 그만 털고 입 좀. 빨리 오라고. 자, 이 부분 여러분이 해주세요. 다 같이. 아름다운. 관객들의 몫으로 빈 부분을 남겨두는 것이야말로 가수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쇼맨십이 아닐까요? 인기 혼성 그룹 룰라가 전격 출하합니다. 3월 28일 토토 나이트 클럽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찾아주세요. 이거 네가 왜 돌리니? 근데 이거는 또 뭐냐? 오빠 얼굴에다가 안주 붙여놓고 여기 얼굴에다가는 부킹 적어놓고 무제한 부킹 프리. 그 이날 룸도 잡아요? 부킹은 안 해. 난 할 게 없으니까 혼자라도 부킹하고 있을게. 야, 누가 널 좋아하겠니? 아줌마도. 아니 근데 재훈이 오빠는 아는 거야? 그날 가는 거? 깜짝 버라이어티. 뮤지션으로서의 복귀를 앞둔 탁재훈 씨가 복면가왕 M카운트다운에 나가기 전 스페셜 스테이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형 할 거면 사진이나 좀 제대로 된 걸로 해주든가. 이렇게까지 이 생활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대만 곁에 있으면. 아, 야. 이제 웃어. 돌아왔어, 돌아왔어. 우울한 마음은 마음에 치워. 야, 진짜 사실 그때는 진짜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뭐 저는 생생하게 다 생각나는데 지금의 엑소라든지 뭐 빅뱅이라든지 이런 인기와 거의 맞먹는 그런. 보나 마나 만나 뺏겼나 보나 마나 만나 끝났나 치료 잡고 덩치하는 남녀 피하는 날 무슨 이유로 그냥. 컨츄리 꽃고의 신정환 씨는 정말 신의 한 수였죠. 음신의 한 수. 마늘 치킨의 마늘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Oh happy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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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아우 형, 야 오랜만에 진짜. 아 진짜 이건 것 같아. 오래 걸릴 거야. 그래요. 좀 이따 사인 좀 이따 해줄게. 아,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연습을 진짜 해야 될 때가 와서 애들이 두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연습실이요? 아니 아니 같이 쓰는 거지 뭐. LTE 연습실 공사가 최첨단 시설을 갖추느라 완공이 점점 늦어지고 있네요. 이 기회를 빌어 후배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질 겸 기획사 연습실 투어를 할 생각입니다. 방문을 원하는 후배들은 엠넷에. 이제 다 고쳐야 되니까. 다 지금 완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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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지금 대한민국 최고 핫한 아이. 아, 그러니까. 제일 1등, 1등, 1등. 야. 지난번에 저희 회사 미호 오빠분들도 나왔더라고요. 그 조건으로 저희도 억지로 한번 나와줘야 한다고 들었어요. 기브 앤 테이크. 이 바닥이 다 그렇죠, 뭐. 영광이 혹시 아는 사람 없어요? 영광이가 여기 누구 되게 여자친구의 신비, 정말 신비가 누구? 완전 덕후. 예. 우와. 아, 진짜요? 신비 덕후. 왜 이래? 제 리얼이라 진짜 좋아하는데. 네, 진짜 좋아해. 진짜? 아, 인사해. 네. 왜 이래? 왜 그래? 표정이. 야, 너 지금 병신 같아. 왜 뭐 하는 거지? 악수라도 한번 할래? 네. 진짜 팬이거든. 악수만 한번 해줘, 악수. 정신 차려, 새끼야. 에, 에.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라고. 악수만 해. 예. 촬영 그냥 안 해도 돼. 갑니다. 완전 진짜 좋아하거든. 아. 아니, 완전 진짜. 정말 저희도 재미있게 보고 있어서. 야, 그건 말하지 말자. 실물이 훨씬 더 예쁘세요. 아이들이 마음씨까지 착하네. 착하다. 계속 실패하고 또 성공하고 그렇게 되는 완성된 얼굴이잖아. 아니야? 니네 답답해 진짜. 마이키도 잘 못 알아. 너무 어려가지고. 다른 세상에 있는 아이들. 그지? 완전 다른 세상. 우리하고는 다른 세상이 있어. 원투도 노래 되게 좋아했었어. 원투가 뭐야? 룰라 쓰리포. 쓰리포.
청사는 많았어도 원투는 진짜 처음이다. 아, 진짜? 네. 너희들은 그러면 친구 없고 남자친구 이상형이 누구야?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건 아니지? 안경 이렇게 잘 어울리시는 분 좋아해. 너 나 성 모르지? 아니 알고 있어. 뭐야? 이 아니야, 넌 실수할 나이가 아니야. 진짜 넌 되게 또릿또릿한 나이야. 되게 또릿또릿한 아이야란 말. 제일 말을 안 하고 제일 지금 내성적인 것 같아. 전혀 아니에요. 그지, 여자 진짜 모르겠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동건이 형은 있지 않나? 그게 무슨 말이세요? 어머, 씨 무슨 양아치 아니야?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진짜. 오, 씨. 어, 이거야? 그 후로도 촬영은 3시간 동안 계속됐지만 재훈이 형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저도 기뻤습니다. 여자친구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겠어요. 태우자면 여친 없겠네요, 앵코라서. 인터넷 잉여면 남친 없겠네요, 드립치느라 바빠서. 전 음악의 신입니다.